무관중 경기로 시즌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런 유니폼이라든지 다양한 이벤트로 팬 여러분들께 이 보여드리는 게 상당히 좋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2020년이 지금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구는 지금부터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치열한 순위 경쟁과 아주 흥미진진한 경기가 진행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또 V리그를 더욱더 생생하게 즐기시라고 탑6와 지난 경기 리뷰에 살짝 변화를 줬습니다. 먼저 지난주 V리그 탑6부터 보시죠. 탑6, 우리카드와 한국도로공사가 나란히 연패를 끊고 꼴찌에서 벗어났고요. 탑5는 박철호 역대 통산 1호, 공격 득점과 후위 득점에서 대기록을 달성합니다. 탑4, 2라운드 MVP, 한국전력의 러셀 선수와 GS칼텍스의 러츠 선수가 이름을 올렸고요. 탑3에서는 한국전력, 2라운드 5연승의 돌풍을 불러일으킵니다. 탑2는 흥국생명, 여자부 최다 연승타의 14연승을 기록하고요. 탑1은 GS칼텍스 대역전극, 흥국생명 시즌 첫 패입니다. 탑6를 이렇게 한 대 모아서 보니까 지난주 경기들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관심이 갔던 경기를 먼저 본 후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아, 개막 후 전승. 이 지난 시즌과 합해서 14연승. 여자부에서 최다 연승 타이 기록을 세우던 흥국생명이 이 발목이 잡혔어요. GS칼텍스죠. 이 2라운드, 3라운드 둘 다 이 풀세트 경기를 했는데 정말 뒷심이 무서웠습니다. 일단은 1, 2세트 때는 이소영 선수와 강소희 선수가 좀 부진했고요. 또 1세트 때 흥국생명의 루시아 선수가 어깨 부상으로 인해서 이제 김미연 선수가 들어왔는데 수비적인 부분에서 좀 탄탄해졌고 또 김연경 선수와 이재용 선수의 공격 성공률이 워낙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1, 2세트 때는 흥국생명의 약간 다 일방적인 경기로 진행이 됐었는데 3세트에 들어오면서 이소영 선수의 서브가 터졌고 또 강서희 선수와 이소영 선수의 공격이 살아나면서 GS칼텍스다운 그런 경기력이 나왔고 또 흥국생명은 좀 긴장하는 모습이 좀 보였고요. 또 5세트 때 가서 마지막 집중력이 GS칼텍스가 살아나면서 또 GS칼텍스가 흥국생명의 연승을 저지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좀 더 붙이자면 이날 경기에서 안혜진 세터 대신 또 이원정 세터가 나와서 조율을 해주기도 그렇죠. 했는데 어쨌든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GS칼텍스가 그 선수 교체되는 선수들이 나와서 많은 득점은 아니지만 약간 포인트란 부분을 짚어준다 그럴까 좀 상승세의 분위기 역할을 그 선수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또 1, 2팀 흥국생명과 GS칼텍스의 맞대결이 굉장히 시선을 모았지만 어제 있었던 3, 4위 팀의 얘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3위와 4위 팀 간의 대결이고 두 팀이 나란히 3연패씩 하던 중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과는 인삼공사의 3대 0 셧아웃 승이었는데 일단 라인업의 변화를 좀 줬습니다. 디우프 선수가 레프트 포지션에 신인 이선우 선수가 첫 스타팅으로 나와줬는데 저는 이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하는 게 물론 디우프 선수도 물론 잘했고 한송이 선수도 너무 잘해줬는데 신인 선수가 첫 선발로 나와서 10득점 그리고 또 경기 도중에 보면 굉장히 어려운 공을 많이 때리는 모습이었는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활기차게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이 다른 선수의 10득점보다 신인 선수의 10득점이 그 분위기 역할하는데 굉장히 컸다고 보고 특히 2세트에는 20대 24로 좀 뒤처지고 있었는데 고희정 선수의 서브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죠. 이영택 감독의 이 비디오 판독이 또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송이 선수는 본인도 약간 좀 긴가민가 했던 것 같은데 이영택 감독이 한번 써보자 해서 써봤던 것 같은데 그게 적중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또 순위가 붙어있는 팀들의 경기가 많았잖아요. 지난주 경기를 하고 나서 순위의 변동이 좀 있었을까요? 지난주 여자부 순위 확인해보겠습니다. GS칼텍스가 흥국생명의 연승을 막으며 5연승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KGC 인삼공사가 IBK기업은행을 꺾으며 3연패를 탈출했고요. 한국도로공사는 현대건설 경기에서 승리하며 5위로 도약했습니다. 네, 순위표에 변동이 생길 정도로 아주 치열한 경기였는데 남자부도 못지않게 아주 치열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네, 한국 전력의 연승은 끊어지긴 했지만 2라운드 5승 1패라는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특히 5연승을 이룬 경기 상대가 트레이드 이후에 처음 만난 현대캐피탈이었죠. 그렇죠. 한국 전력 이야기만 하자면 아, 이렇게 끈끈한 팀이었나 싶을 정도로 초반과는 조금 예, 분위기가 다른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적 후 경험이 많은 신영석 선수와 이 황동혁 세터의 호흡이 아닐까. 그리고 그 선수들이 빨리 팀에 녹아들어가면서 팀 색깔이 약간 변화가 있지 않나 예, 이렇게 좀 보여지고 경기 기록만 보자면 현대캐피탈이 범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브로킹도 같았고 서브도 한 점 차이밖에 안 났는데 범실에서 두 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32개에서 15개. 이게 젊은 선수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경기 흐름을 잡는 데는 조금 부족한 모습을 예, 보였지 않았나 예,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경기 결과가 순위에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 지금까지 남자부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손해보험이 직전 경기 승리하며 1위 자리를 지켰고요. 대한항공이 한국전력과의 경기에서 승리하며 2위로 도약합니다. 현대캐피탈과 삼성화재는 승점 11점으로 6, 7위에 자리하네요. 네, 지금까지 지난주 V리그를 짚어봤습니다.